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설명을 대해줄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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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어떤 재테크 소식까지 오셨나요? 최근 은행권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1년 만기 상품보다 올라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자금 제휴지 경쟁에 나선 은행들이 고객 선호에 맞춰 단기 상품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만기 6개월 이하 초단기 예적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초단기 예금 상품, 그러니까 만기는 짧은데 금리는 1년짜리 상품보다 높아서 인기가 좋다라는 건데, 그럼 실제로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건가요? 25일 은행 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중 금리 역전이 일어난 곳은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인데요. KB국민은행의 KB스타 정기예금은 6개월 만기금리가 최고 우대금리 기준으로 연 4.08%로 1년 만기금리보다 0.03%포인트 높습니다. NH농협은행의 NH와이츠 회전예금주도 6개월 만기는 연 4.05%로 1년 만기보다 이자를 0.1%포인트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6개월과 1년 만기금리가 같아진 예금도 적지 않은데요. NH농협은행의 NH5원2 예금을 비롯해 신한은행의 솔편한 정기예금은 연 4.05% 있고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과 K뱅크의 코드케이 정기예금은 연 4.0%로 6개월과 1년 만기금리가 같습니다. 네, 뭐 시중은행이 이렇게 움직이면 저축은행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저축은행에서도 만기 짧은 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추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다 빠르게 수익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저축은행권에서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축은행 중앙회에 공시된 OSB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전일 기준 6개월 4.6%로 나타났고 이 상품의 12개월 금리인 4.2% 대비 0.4%포인트나 높습니다. 또한 아산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6개월 4.51%, 12개월 4.31%로 0.2%포인트 차이가 나면 스타, 오투, DH, 동원제일, 흥국저축은행 등 6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12개월을 역전하는 곳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한 달 동안 연 8% 이자를 줘서 화제가 된 적금 상품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연 8%짜리 한 달 적금을 출시했는데요. 한 달 적금은 31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 최소 100원부터 3만 원까지 1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기본금리 연 2.5%에 매일 적금을 납입할 때마다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5회차마다, 즉 5, 10, 15, 25회차와 마지막 31회차 등 최대 6회의 보너스 우대금리 제공으로 최고 연 8%의 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금 설계사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와 이런 게 있어 싶어서 기회네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한켠에서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아니 그쪽은 어떻게 해서 이걸 수지를 맞추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니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돈 오래 묶어두고 뭐 이자를 좀 덜 주는 게 유리한데 이런 식으로 단기 상품을 갖다 계속 내놓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좀처럼 보기 드문 금리 역전의 배경에 대해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예금 만기 분산 전략을 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레고랜드 사태가 터져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서 은행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앞다퉈 연 4에서 5%대 고금리 예금을 출시해 여윳돈을 대거 빨아들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만 예금 등 은행 수신 잔액은 25조 원 넘게 급증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만기가 일제히 돌아오면서 은행들은 대규모 자금 유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유치한 자금을 또다시 고금리로 붙잡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정기 예금에서 1년 만기 비중을 줄이고 6개월 만기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 시중은행들의 설명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시장금리가 수개월 내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무리해서 1년 만기 예금을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예금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의 6개월 만기와 1년 만기 금리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6개월 1년 만기 예금 이자가 뒤집히거나 같아지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초단기 예적금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